네, 반갑습니다. 이영권입니다. 우리 이청근 사장님 아드님이 이대겸 사장이 사회를 보시네. 2대째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는 모습 보면 참 보기 좋아요. 여기 사회 보는 사람이 여기 탑 리더 중에 한 분이신 이청근 사장 자제분인데, 대를 이어서 이렇게 네트워크 사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을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얼마 전에 결혼식 했는데 제가 결혼식에는 다른 데서 주례가 있어서 겹쳐서 못 갔어요. 그래서 화합만 보냈는데 제가 그냥 축하드리고 그 손주도 보시고 3대째 이렇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처럼 최근에 KBS를 들어갔다가 여유만만 팀에서 1월 2일 날 이제 우리가 선진국 가기 바로 전이니까 2013년도에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느냐고 뭐 특강을 해달라고 섭외가 또 어제 오고 그래서 방송국을 몇 달 만에 들어갔더니 이것들이 나보고 정말 보톡스 했냐고 지랄들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보톡스냐 그랬더니 뭐 얼굴이 탱탱해졌다는 둥. 그래서 에이즐락이라고 있어 이렇게 시키더라네. 그랬거든요. 못 알아듣더라고 에이즐락을. 그래서 내가 한참 설명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게 시비 걸어, 이게 보톡스 했느냐고 물어본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얼굴이 되게 많이 좋아졌나 봐요. 주름살이 없어지고 아마 그런 모양인데, 제일 약 오른 게 왕종근인가 보더라고. 점점 늙는데 연병을 난 어떻게 점점 젊어지느냐. 그래서 180도라고 있어. 제가 이제 아마 그 여유만만에 1월 2일 날 나올 거고요. 아침마당에서 예, 선진국 진입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해갈 건지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PD가 바뀌는 바람에 약간 딜레이 되고 있어서 1월 초쯤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나 이런 때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은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2012년도 이제 거의 마지막 POT 세미난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드리면서 2013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부지런히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할 게 있어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기존 사업자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나고 나면 앞으로 5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선진국에 들어가거든 이제.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선진국 가요.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 뭐 박근혜 선수가 되든 문재인 선수가 되든 아무 상관없이 가는 건데, 중요한 건 가게 됐을 때 한국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에서 미래는 어떤 전략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서둘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선진국에 가게 되면은 생활 패턴이 확확 달라져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사자성어를 우리 제자들이나 또는 이제 특강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주는데, 작년 이맘때 2012년을 맞이하면서 사자성어를 준 게 있어요. 그게 초윤장산이란 네자였습니다. 초자가 뭐냐면 이 주춧돌이란 초자고요. 기초 공사할 때. 그 다음에 윤자는 윤기가 난다, 축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펼장자고 산자는 우산산자인데, 그 네자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한비자가 한 얘기니까 25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했어요. 요즘에 뭐 기상캐스터가 있으니까 그냥 뭐 아침에 웬만한 그 기상 예측 들으면은 오늘 오후에 몇 도가 되고 눈이 올 거라든가 비가 올 거라든가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를 슬기롭게 살았을까? 이런 거를 초윤장산이라는 얘기에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한비자가 초윤장산이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외출을 할 때 또 거리 나가가지고 이제 주춧돌을 보게 되면은 주춧돌이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은, 야 이거 오늘 습도가 굉장히 높구나, 습도가 높으니까 비가 올 가능성이 높겠군 라고 느꼈을 때는 우산을 펴면서 우산을 준비하고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늘 미래를 예측하면서 거기에 준비하는 삶을 준비해라 하는 지혜로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2012년도를 맞이하면서 2011년도 말에 그런 걸준 이유가 뭐냐면은 2012년도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경제 전문가들에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시그널을 드리느냐고 그때 그 말을 했어요. 올해 다른 해보다는 상당히 쉽지 않은 한 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모든 것보다 절대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선진국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트랜지트 피어리어드라고 그러는데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기간이 되게 3년에서 5년 정도에 사람들한테 몹시 괴로운 시간이 옵니다. 그거를 이제 전환기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가을이나 겨울 지나갈 때 심장병 늘어져갖고 왜 벼랑간 쓰러지시는 어른들이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환절기라고 그러죠. 계절이 변할 때도 사람이 굉장히 타는데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스테이지를 넘길 때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중진국에서 선진국 들어가기 전에 약 3년에서 5년 동안 그 시련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오늘은 약간 앵글을 좀 달리해서 한국은 선진국 가느냐 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린 다음에 한국은 선진국 간다. 그러면은 선진국은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선진국의 변화된 그런 생활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2013년도를 맞이하는 그런 그 자세를 여러분 스스로가 끌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렇게 미래를 밝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지는 몰랐어요. 저 스스로도 한국이 이렇게 잘 될지도 모르고 젊었을 때 미국에 갔을 때는 벌써 30몇 년 전이니까 어렸을 때 한국을 전 굉장히 우습게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될 줄은 몰랐잖아요. 근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앞으로 50년이 5천여상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 50년이 5천여상 제일 좋아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좋은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침마다 기상캐스터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후에 만약에 비가 온다, 눈이 온다면 그 시대에 맞게끔 우산을 준비하든지 떡다운을 준비하든지 하면서 나갈 거 아닙니까? 하루의 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데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민감할 수도 없는 게 한국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대신해 주려고 전문성을 가지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고 세계를 뛰어다닌 거를 방송하고 책을 쓰고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달하는 거니까 재밌게들 잘 들으시면서 일단 한국의 미래가 좋구나. 이 좋은 한국의 미래 속에 나의 모습은 이렇게 변하겠구나. 그럼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준비하는 방법은 뭐가 있구나. 그 안에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뉴스킨이라는 건 과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거를 찾아 들어가는 노력을 오늘 하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생일이신 분 계세요? 혹시? 제가 여기서 잘안 보이니까. 처음 오신 분 중에 생일이신 분. 뻥치시면 안 돼요. 민증 까니까. 진짜 생일이신 분. 이리 오세요. 선물 하나 드릴게. 예? 오늘 생일이세요? 오, 올라오세요. 또 2년인데 처음 오셨어요? 아, 처음 오셨어요. 처음 아니에요? 사업자예요? 그럼 내려가세요. 성함이? 정. 감사합니다. 제가 쓴 41권째 책이에요. 성공하는 리더는 혼자 뛰지 않는다. 오늘 혹시 또 결혼기념일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애인이랑 헤어진 양반 없어요? 헤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에? 생일은 지나갔고 이개 아저씨야. 뛰어 내려오느냐 그랬어? 아우 예 명한 올라와요.
강정국을 강창으로 하고 강창고 또 내려오느냐 그랬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남자 스피치고 이따가 이거 끝나고 사인해야 할 거거든. 글로 오면 내 얼굴 기억하니까 책 하나 줄게요. 오케이. 두 권만 갖고 왔는데. 남자랑 헤어졌어요? 예? 누스키라는 걸 반대 개시키가? 잘 찼어, 이 개시키기. 미래를 모르는 개 아저씨요, 그거. 자. 오늘 아마 저 방송에서만 봐도 오늘 처음 본 분들은 오, 저 사람 저런 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데 와서는 좀 자유롭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방송을 12년째 하는데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욕을 못하는 게요. 그거 아주 사람 잡아요. 아주 정선된 언어로만 하는 게 아주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든 편안하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런 방송에서도 저런 소리 한번 듣거나 이랬는데 우리 카메라 들어오면 아주 좀 전하지. 앞으로 한국이 왜 좋은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아침에 저 앞에서부터 강의가 약간씩 늘어졌기 때문에 제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켜야 돼서 요점만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제가 예, 정확하게 서머라이즈 하겠습니다. 한국은, 예, 선진국 가느냐? 갑니다. 아주 시원하게 가느냐? 시원하게 갑니다. 언제 가느냐? 2016년에 약 3만 달러 넘어가면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2025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5만 달러 되면서 전 세계에서 7대 강국 안에 들어가요. 2032년,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제분 나이에다 20을 더하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국운이 천장을 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서 약 5대 강국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전 안 믿으시죠? 이 작은 땅덩어리가 전 세계 다섯 번째 들어가는 엄청난 국가가 됩니다. 안 믿으시잖아요? 근데 6월 23일 날 그게 comes true. 현실로 다 온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2050 클럽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2050 클럽에 들어갔다고 6월 23일 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